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기만 하면 그때는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는 거를 점점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기도원이 살고 있던 이 당시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8년 동안 미디안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셨어요. 얼만큼 괴롭혔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의 이 군대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처럼 개미떼, 개미 군단 우리 뭐 알잖아요. 개미 군단이나 메뚜기 군단처럼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때리고 부시고 양이나 소나 낙타나 곡물이나 다 탈취해 가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년 기간 동안에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지도자가 죽고 나면 다시 자기의 옛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때 하나님 그저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또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8년 동안 물건을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견딜 수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백성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살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기 전에는 포도주를 내는 타작마당에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곡식을 타작. 왜 숨어서 타작을 했을까요? 곡식을 빼앗길까 봐. 숨어가지고 몰래 겁쟁이처럼 이렇게 숨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기드온아,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메뚜기 떼, 개미 떼와 같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기드온에게 가서 지도자가 되어서 싸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겁이 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재물을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열납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열납하시고 또못 믿겠어요. 기드온이 또다시 양털을 놓고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양털을 놓고 오늘 밤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양털이 뽀송뽀송해. 반대로 또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면은 양털만 적게 하고 밖에는 이 바닥은 이슬이 젖지 않게 하고 이런 기적을 베푼 이후에 기드온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다 모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시작하면 뭐삽 들고 갱이 들고 막뭐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이 딱 나타나니까 기드온을 하나님이 신뢰하게 하시는데 모든 남자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모여들었냐면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3만 2천 명이라 할지라도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를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3만 2천 명다 필요 없다. 이 중에서 겁이 나거나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다, 너희들 중에서 무섭거나 겁이 나거나 두려워 떠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다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냐면 만 명이 남은 거예요. 만 명이 남아서 이제 기드온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 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싸워서 이기면 너네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 봐서 내가 직접 이번 싸움은 내가 직접 행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 명을 물가로 다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냇가 물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물을 마시는데 만 명의 병사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엎어져 마시는 사람 또
그냥 입으로 아예 대고 얼굴을 이렇게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그 사람을 따로 골라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무릎을 꿇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뽑아내니까 그 인원수가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었어요. 300명만 빼놓고 나머지 만 명 중에서 나머지는 다 자기 각양각색의 모습대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깨어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깨어있는 그 사람. 물을 먹으면서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적군이 혹시 쳐들어오지 않을지 주변을 살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300명 밖에 안 된 거예요. 만 명 중에서. 그래서 300명을 빼놓고는 나머지를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는 이전에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자기에게 눈으로 보이듯이 양털의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가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역전 반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은 숨어서 두려워서 타작을 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 장군의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역전 반전이에요. 역전 반전의 삶으로 겁쟁이에서 장군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지 않고 300명만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런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기만 하면 그때는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가는 거를 점점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 300명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300명에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이 세 가지만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300명의 군사들에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세 가지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산 꼭대기에 서기 전에 기드온은 적진에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적진의 상황을 자기 부하하고 같이 가서 살펴봤어요. 근데 적진에서는 이미 사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겁이 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저께 꿈에 보리떡이 우리 그 미디안 진영에서 구르는데 아무래도 그 보리떡이 이 기드온 저 이스라엘의 기드온 용사 같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두려워 떠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산꼭대기로 3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100명씩 3명씩 이렇게 띄워놨어요. 100명.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쭉 나열에 서서 이제 횃불을 들게 하는데 횃불을 들면 밤에 횃불을 들면 티나잖아요. 횃불을 항아리에 숨겼어요. 항아리에 숨기고 이 기드온이 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나팔을 불면서 횃불로 항아리를 깨부시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라고 하니까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하니까 미디안 진영에서 자던 미디안 군사들이 갑자기 놀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자다가 일어나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신이 없는 상황에 막 산꼭대기에 막 지금 뭐 불은 막 비쳐있죠. 나팔은 불고 뭐 소리치니까 막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갑자기 칼을 들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치고 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에 있던 메뚜기 같은 군대들이 다 전멸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이 뛰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만 의지하고 힘없는 자신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많이 많이 정말 믿음 없는 저 자신을 많이 많이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신을 이제는 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는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정말 거미 떼와 같은 그러한 그 개미 떼와 같은 그러한 미디안 군단을 정말 손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다 싸움을 붙여서 다 전멸을 시키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권능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도 순간에 땅을 벌려서 삼킬 수도 있고 지진으로 삼킬 수도 있고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를 보면서 역전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부자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해결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기쁨도 즐거움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서 적정한 장소에 세워주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서야 할저 자리에 세워주시고 반전, 역전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믿음이 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삶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더 깊이 있는 기도, 더 말씀에 정말 집중하는, 또 기도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수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미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신뢰해야 돼요.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큰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손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꾸어주고 변경시켜주는 그러한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를 단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켜버리는, 나는 손으로 까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면 승리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승리도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대신 싸워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얼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서로 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는 친구도 있지만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어떤 굳게 결심을 할 때는 막 이렇게 손을 탁 깨고 혈서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혈서 수준이 아닌 거예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말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부족하니?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고 피 흘리고 창에 찔리면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이게 부족하니? 이렇게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울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순간에 아니요 주님 절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주님 울면서 회개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예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삶을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원과 300정병이 그냥 소리만 지르고 횃불을 깨뜨리면서 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소리만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